여기 일단 용준님 작업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 이 집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방음, 이거 처음 봐요. 이런 집은. 네, 조금 들어갔죠? 금액이 여기. 네, 좀 많이. 혹시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공사만? 한 1,200. 야, 1,200.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 장비를 이제 조금 보고 가고 싶은데. 아, 네, 네요. 야, 장비가 화려해요. 아니, 스피커 한번 부터 보자. 이거는 이 스피커는 한 세 달 걸려 주문하면. 제가 원래는 오디오 여행을 한번 세게 떠났다가 네. 제가 스피커를 세 번 정도 바꿨는데 네. 암피온 228 쓰다가 그다음에 베어풋 MM27 쓰다가 노이만 310 쓰다가 이제 이걸로 넘어온 건데 너무 여기가 대칭이 아니니까 네, 네. 이게 GLM 키트라고 이렇게 그 방 EQ 잡아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좀 모니터링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건데 사실 이거 어디 뭐 엔간 녹음실 가야지 있는 것들인데 제가 원래 아폴로 쓰다가 아폴로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다른 걸로 많이 쓰다가 이걸로 결국 정착을 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네, 왜냐면 플러그인을 이걸 많이 써가지고 이건 워드클락이라고 장비들 간에 싱크 맞춰주는 아이인데 네, 처음 보네요 저도 이거. 네, 이거는 이제 그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 시계 약간 그런 약간 기준 시계 되는 약간 그런 애고 얘가 얘랑 싱크를 맞춰줘가지고 네. 이제 장비 간의 어떤 전기 간섭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틱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고 이거는 얼마나 하나요? 300 정도 300? 네 그리고 이제 옆에는 컴프레서인가요? 네 이제 투브텍 컴프레서인데 이거 뭐 제일 뭐 클래식이죠 뭐. 네 그냥 네. 원래 저는 LA2에 쓰고 있었는데 보컬 소스가 너무 좀 지저분하게 받쳐지는 감이 있어서 제 자신한테 그냥 생일 선물로 얼마 전에 샀어요 약간 며칠 전에 5월 30일 날 생일이었는데 이거는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생일 때 제가 그냥 이거 샀었던 거고 네. 근데 이 친구는 니브 1272라고 이것도 프리앰프인데 빈티지 장비인데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거는 뭐 난 사용법도 모르겠는데요. 저거는 처음 보는데 프리앰프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EQ가 없는 버전 프리앰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네. 다를 줄 모르면 오히려 더 소스 좀 지저분하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간결한 걸로 간결한 걸로 그냥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고 이게 또 이 테이블이 또 비싸거든요. 이러면 또 이 테이블도 네 맞습니다. 테이블도 비싼 걸 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또 스피커가 크다 보니까 흔들려요. 네 흔들리고 네 맞아요. 정신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진짜로 네, 맞아요. 테이블이 제가 테이블도 근데 테이블은 진짜 싸게 구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중고로 구입한 거라서 이거 어떻게 들어왔나 몰라요 이 방? 이거를 그니까 아예 완전 분해를 분해해서 조립을 업체 측에서 이제 조립을 해주시는 솔직히 조립하는데 2시간 걸리는 데스크는 처음 봤거든요. 2시간? 네 2시간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업체 측에서도 그냥 뭐 시발시발 거리면서 조립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래도 땀 벌벌 흘리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 음식 갖다 드리고 했었고. 아, 건반은 뭐죠? 건반 이거 프로듀서 친구 형들이랑 만나서 작업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전부 다 그냥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거라서. 좋다 좋다. 네. 이런 작업실 오면은 하이라이트죠. 마이크 한번 봐야 되거든요. SA800G라고 네. 1800G 복각인데 그 마이크 중에서 1800G 복각 제일 잘한 아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도 뭐 중고로 샀습니다. 황세현님 네. 편 봤는데 네네. 그분도 이거 쓰시더라고요. 지금 뭐 많은 래퍼들도 1800G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못 구합니다. 그래요? 구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화영님도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를 했거든요. 예. 근데 뭐 사실상 뭐 구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약간 제가 신품으로 사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뭐 한 1년 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차보다 오래 걸리는 약간 그런 네. 그리고 소개할 게 너무 많아서 네. 거기 이제 보면은 저 이렇게 허리 보호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 프로듀서 형이 이번에 앨범 작업하면서 디스크가 심한데 아파가지고 이걸 이렇게 몸에다가 하고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앨범이 거의 좀비 상태로 거의 저희들끼리 원양어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진짜 정말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보면은 일단은 어우 의자도 정말 좋은 거 쓰시네요. 이 시리즈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좀 윗라인 건데 네 시리즈 그때 제가 그 용산 알파크몰 가가지고 네. 앉아보고 사야겠다 이래가지고 가서 샀었어요. 이거 좋아요. 요추까지 딱 잡아주는 네, 이 시디 이거 좋아. 진짜 좋아. 진짜 화려하다. 이거 그래서 이 지금 이 장비 값만 토탈 얼마나 정도 하나요? 제가 쓴 돈을 봤는데 이체 내역을 봤는데 네.
한 1억 정도 썼다고. 근데 제가 이제 뭐 팔았던 것도 있으니까 한 6천 쓰지 않았나 싶긴 한데 제 취미가 없는데 유일한 취미죠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이제 또 이거 하다가 이러면 또 이제 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 야 이게 선들도 이거 선 한번 찍어볼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좀 고급화가 될수록 전기 먹는 게 제일 중요해지죠. 맞아요, 맞아요. 또 전기의 병이 도져서 그래 맞아 맞아. 네, 이거 보시면 일단 극성 테스트기라고 네, 뭔가 그냥 전기 그러니까 약간 좀 래퍼보다는 약간 전기 공학자 된 약간 그런 기분이 한 번씩 들 때 있는데 일단 전기는 다 잡혔어요. 전기 잡는 게 쉽지 않거든. 네, 하다가 막 근처에 발전소 찾아보고 막 그러게 된다고. 맞아요. 한전에 막 전화하고. 제가 얼마 전에 전화해서 이 배선 작업할 수 있냐 했더니 가정집이냐고 물어보시길래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닥 다 뜯어야 된다고. 진짜 그래서 아니 저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아티스트들이 진짜 순수한 전기를 받고 싶어서 막 어디 뭐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막 그래요. 이 전기까지 가고. 근데 맞아요. 외국은 네. 110V 쓰니까 미국은 그래도 노이즈가 좀 덜한데 네. 한국은 어쨌든 한 220 쓰다 보니까. 어우 소개할 게 너무 많네. 아니 뭐 방만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네. 모니터를 보면은 뭐 술 금지, 우울 금지. 제가 이번 앨범 끝내고 딱 마음먹은 거예요. 이번 앨범 만들 때 거의 위스키를 달고 살았었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야, 술 뭐 위스키 뭐 많이 드셨어요? 저 보면은 저녁과. 아 그러면은 이제 앨범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진짜 저 재밌게 잘 보셨습니다. 아 옛날에 처음 고등래퍼 나오셨을 때 제가 그때 면도랑 같이 살았는데 면도랑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용준님 딱 랩하시고 우리 둘 다 젓가락을 놨어요. 그 기억이 나 너무 뚜렷해. 너무 잘해가지고 나도 느끼는 게 많아서 어디 저렇게 어린 분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아 나도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또 다른 시대가 되어 있었죠 그때 고등래퍼 때. 넘어갈까요? 네. 아 일단은 와 진짜 초호화 작업실인데 이렇게 해준 노엘의 효자곡이 뭔가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곡이랄 건 없고 저는 일단 어쨌든 간에 앨범을 계속 많이 냈었어가지고 네. 저는 좀 쌓인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앨범들을 되게 팬들이 꾸준하게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한두 곡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뭐 네, 좀,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일단 많이 쌓여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막 엄청 천문학적인 단위도 아니지만 야 이게 정말 건강한 래퍼의 수익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진짜 마음 편하기는 합니다. 그죠. 네. 요즘 뭐 근황은 어떠셨나요? 계속 앨범 만들었고 네. 당분간은 좀 요양을 좀 하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조용한 휴양지 이런 데 한번 갔다 오든지 그러고 좀 지낼 계획입니다. 앨범 소개 한 번만 조금 간략하게. 에리아 4라고 그 일단은 4구역이라는 의미고요. 네. 51구역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네네, 미국 맞아요. 가면은 이제 외계인 그 연구하고 뭐 이런 곳이라는 곳이 썰이 있는 곳이 있는데 과학자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이 51구역이지만 네. 거기서 이제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막 가족들도 다 이제 막 도청도 당하고 그죠. 막 이제 정부에서 트래킹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제가 힙합씬 들어와서 느낀 거는 약간 뭔가 저한테는 여기가 엄청 생각했던 것만큼 아름답지도 않았고 회의감이 담겨 있는데 시적으로 돌려서 표현을 한 어떤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뭐 워낙 노래 잘 만드시니까 이게 가능한 것도 노엘님이 랩을 너무 잘해서거든. 이게 뭐 자유자재로 어떤 장르든 다 소화가 가능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노엘님한테 랩을 한번 좀 배워보려고. 노엘님이 알려주는 랩 팁이 있을까요? 랩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요즘 조금 더 음악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편이라 곡 자체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거나 힙합클럽에서 존나 나올 것 같다거나 네. 약간 이런 니즈를 정확하게 좀 찝고 가는 게 제가 요즘 음악을 만들 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클럽에서 나오게 하든가 카페에서 나오게 하든가 백화점에서 나오게 하든가 뭐 이렇게 아, 그 이유. 네, 맞아요. 야, 이게 내가 이유를 까먹으면서 내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말이 나온 김에 제 랩을 듣고 피드백도 가능한가요? 아, 좋죠. 야, 이게 난 진짜 놀림한테 이게 진짜 요번에 벌스 하나짜리 이거 진짜로 이거 무슨 일이세요? 키보드가 안 되네요. 아니, 뭐 전기를 그렇게 땄으면서 키보드가 나한테 그만해 더 이상 묻지마 이젠 기억 안 나지 어제 일은 어제까지 뛰었지 줄 없이 번지 절벽 위에서 내 던지 똑바로 차리자 정신 나는 이제 어제 내가 기억이 안 나 끝입니다. 야 이거 떨린 아니 스피커가 너무 좋네. 나 내가 들은 거랑 다른 노래인데 이거 저는 딱 여기가 너무 좋았어.
띄었지 주로 시번지 여기서 내던지 약간 뭔가 비트도 너무 비트가 일단 꽂히고 아 그래요? 네 살짝 아쉬운 부분은 뭔가 라인 부분에서 되게 뭔가 발음이 너무 적나라하게 들린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좀 흘리면은 더 좋지 네. 않을까? 아 흘려라 약간 뭔가 이런 장르 특성이 있다 보니 약간 너무 정직하게 네, 발음을 네, 했다? 약간 그렇게 흘렸으면 뭔가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아 네. 저는 근데 좀 원래는 저는 마지막 라인에 좀 목숨을 거는 타입이라 네. 남아있는 딱 라인을 딱 박으면 좋지 않을까. 아, 네. 어, 되게 좋은 피드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레슨 안 하시죠? 아, 저는 레슨 안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뭐 나쁘진 않았다.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비트도 좋았고. 비트가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비트가 되게 진짜 옛날 무식 트랩 있잖아요. 피아노만 나오는 네. 약간 그런 거 약간 요즘 하고 싶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약간 그런 거 들으니까 좋네요. 아 그래가지고 이 비트에 이 노래 있잖아요 제 뒷부분을 길게 남겨놨어요. 편하게 해보시나요? 어, 뭐 그것도 진짜 나쁘지 않죠. 네. 노엘님께서 한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네 좋죠. 나중에 네. 시간 될 때 네, 들으면서 제가 나온다면은 네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억짜리 팁 들었다. 와 우리 좀 더 집에 가서 발음 존나 흘리고 네. 마지막 가서 바꾸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좋은 피드백도 주셨는데 노엘의 한국 힙합 혹시 탑3가 있다면? 일단 저는 시잼 형. 아 시잼. 네.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자기를 너무 믿고 살다 보면 자만으로 볼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시잼 형은 항상 자기를 너무나 믿는 게 보이는데 실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그게 개멋있어요. 아하. 네, 언젠가는 의심이 들 때도 있을 텐데 그걸 되게 잘 감추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자기를 완전히 믿는데 그냥 재능이 받쳐주는 건지 신기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 형 볼 때마다. 난 뭐 아니 근데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양홍원은 랩도 잘하지만 스타성인 것 같아요. 스타성? 네, 앨범만 내면은 시끌시끌해진다는 건 자체는 그냥 사람이 내재된 스타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홍원 형 일단 빼고 세 명 해달라 했으니까 홍원 형은 너무 인터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옛날 코홀트 노래들 많이 듣는데 코홀트라고 할게요. 네 코홀트. 코홀트 진짜 너무 영향을 많이 준 형들이고 정말 리스펙하고 누구랑 있든 간에 코홀트 형들 옛날 노래 틀면은 일단 무조건 야 좆됐지 약간 이러면서 약간 머리 이렇게 흔들 수 있는. 마지막으로 포블랑코. 아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제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봤을 때 이제 점점 발전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완성형으로 그렇게 나타난 사람 되게 좀 오랜만에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시작과부터 그냥 완성형으로 경이로울 때가 많아요. 어 노엘님의 한국 힙합 탑3까지 들었고 이거 좀 이제 좀 사적인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서 네. 한국 힙합 탑3도 했잖아요. 네. 아 근데 노엘님이 또 이 정치적 견해도 넓고 애국심이 강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건강한 청년으로서 네. 진짜로 네. 노엘님의 이제 탑3 정치인도 있나요? 탑3 정치인 네, 좀 존경하거나 아니면 아, 이 사람 실제로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 정치인분들이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네 그렇구나. 네, 저는 일단 엄청 어렸을 때부터 나와서 살았었고 아 그래서 네. 그래도 이제 뭐 뉴스도 많이 챙겨보시고 네, 맞아요. 또 어릴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신에 있었던 분이니까 네, 저는, 노엘님이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듣고 보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죠 저는 진짜 실제로 뉴스도 매일 틀어놓고 이렇게 네. 하는 편이라서 아 이거 근데 이거 말하면은 뭔가 이게 약간 나락시쇼 느낌이 약간 제가 살았던 때로 말해야 되니까 네네네네네 네 이명박 대통령님 아 뭐 버스 환승도 그렇고 되게 그때 헤이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도 뭐 별로 상황은 좋지 않았다만 지나고 보면은 되게 이제 제가 세상을 이렇게 알고 나서 봤을 때는 되게 했던 것들이 많으셨다. 아, 그죠? 네, 그냥 실무적으로, 업무적으로 네. 네, 그냥 그런 거? 저는 인간 고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 진짜로 네. 인간 고트. 100%의 지지를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또 넘어가서 네. 네, 또 외국인도 돼요? 하고 싶으시다면 네. 내가 이거 되게 가슴에서 나온다. 트럼프. 어. 전 트럼프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성향도 있지만 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극단적이게 이득만을 추구하는 어떤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멋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물타기라는 현상. 네. 근데 되게 좀 fuck 트럼프라는 그 운동 자체가
좀 물타기 경향이 살짝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하신 분들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화가 나서 이렇게 했던 거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그거를 외치는 것 자체가 좀 물타기의 성향이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네, 좀 억까를 좀 당했었다. 네. 마지막 한 분. 마지막 한 분. 저희 아버지죠. 다 떠나서 그냥 뭐 누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제가 제일 가까이 오래 봐왔고 네. 제가 나와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이라 해야 되나? 약간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이렇게 뭔가 밖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 없거든요. 그러니까 티를 낸다거나. 아하.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구를 그렇게 자주 가는 정신 본 적 없어요. 야, 이거 진짜 멋있는 말이다. 네. 아버지가 사실 진짜 사상 혹하게잖아요. 사상 구구. 사명감도 있죠. 어쨌든 간에 뭐 오래전부터 이제. 네. 근데 진짜 자주 가시고. 네.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지역구를 챙기는 국회의원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정말 거의 그냥 일 끝나면 가고 갔다 오고 갔다 올라 당일날 찍턴도 할 때도 있고 사상구라는 동네를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하지 않았나. 야. 네. 네, 그냥 저는 옆에서 봤으니까 네, 그냥 뭐 대외적인 뭐 어떤 것들 떠나서 네. 아유 아버지께서 노래도 잘 불러요. 어,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아, 아버지가 워낙 이승철 형님을 좋아하셨어. 아 그래요? 네, 네버엔딩 스토리를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집에서. 네, 제가 맨날 들었었습니다. 아 그리고 워낙 또 이게 한발성 하시는 분이라 아버지한테 한마디 남기자면 딱히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볼 때 맞아 뭔가 서로 되게 약간 마음으로 응원하는 약간 네. 서로 이렇게 할 말은 많지만 굳이 말하지 않는 약간 그런 약간 큰 형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둘 다 비춰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안 하게 됐을 때 뭔가 아 불출마 선언을 하셨대요? 네 그냥 뭔가 그 남자라는 동물이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본업이라는 거를 어떻게 자기 손으로 내려놓을 때가 되게 슬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럼요. 네, 근데 그 어떤 욕심을 내려놓는 모습이 그쵸. 좀 멋있었죠. 끝났는데 뭐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주제나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이번에 앨범 만들면서 고생해주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씬이 좀 좁아지면서 네. 뭐 버젓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진짜 정말 도와주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냥 정말 좋은 마음으로 뮤비부터 시작해서 아트워크 정말 프로듀서 형, 저희 애날들 정말 이제 물심방면으로 다 해준 거가 너무너무 고맙고 이번 앨범 만들면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해요.